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평택 고덕에 와서 끝내주는 국물을 먹고 싶길래 고덕볶집 삼성전자점에 들어가서 국물 맛이 끝내주는 복지리탕을 먹고 왔습니다. 와, 이집 대박. 정말 복 요리 하나는 자신 있는 집입니다. 네, 국가 복 요리 자격증이 있는 집이고요. 네, 정말로 복 하나만큼은 정말로 전문적으로 요리를 하는 집입니다. 네, 가게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방역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온도 체크하는 동시에 손소독제가 나오는 기계입니다. 네, 단체석 완비이고요.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단체석 자리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복지리탕을 먹어볼 거예요. 네. 이게 메뉴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복어로 된 요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뛰어나고요. 네, 제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 체인점입니다. 체인점마다 각자 다른 특색이 있고 다른 매력이 있는데, 특히나 이 삼성전자점이 정말로 이렇게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바로 달려왔어요. 이렇게 단체석 자리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지금도 여름이겠지만은 이제 점점 갈수록 더 더워질 건데, 이 복어 요리 한번 드시고 나서 이번 여름 좋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름하면은 백숙이라든지 오딱이라든지 이런 메뉴들도 정말 보신하기 좋은 메뉴인데, 이 복어 요리도 정말로 여름에는 진짜 한번 드시면은 정말로 힘이 나는 음식입니다. 특히나 식재료도 정말 다 국내산 재료를 쓰기 때문에 이게 밑반찬도 다 직접 담그십니다. 그래서 믿고 드실 수가 있고 정말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습니다. 네, 가격이 정말로 아깝지 않고요. 네, 제반문 의사 또 있습니다. 네, 평택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고덕에 있는 고덕복집 삼성전자점을 꼭 한번 이용해 주십시오. 정말 한번 드셔보시면은 가격이 정말로 아깝지 않습니다. 연인들끼리 와도 좋고 가족들끼리 와도 좋습니다. 이번 여름 고덕복집으로 당장 달려갑시다. 고고씽.